자전거 맨 끝에 그걸 치 치는 다음에 이게 치 그대로 팍. 겸이야, 네? 너 이빨 빠졌다면서?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어? 한번 보자. 어? 아랫니가 두 개가 다 빠졌어요. 이 하나 가지고 있죠? 이요? 빠진 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네, 하나 보여줄래요? 봐봐요. 아, 여기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이 보이네요. 그래. 신기하네. 원래 6살에서 7살 정도 되면은 이가 빠진다고 해요. 근데 왜 전 8살에 빠졌지? 만 6세에서 7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7살이나 8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겸이는 어떻게 하다가 빠졌어요? 흔들렸었어요? 만지다. 아, 그냥 흔들리는 거 가지고 놀다가? 둘다. 흔들리는 거 이렇게 만지고 있었더니 그냥 툭 빠졌어? 네. 그랬구나. 옛날에는 이가 흔들리면은 어떻게 뽑았는지 알아? 네. 어떻게 뽑았어요? 얘 칠한 다음에 본 손잡이에 두고. 맞아요. 이에다가 흔들리는 이에다가 실을 맨 다음에 그래 뭐 문에다가 하든 아니면 어디다가 손으로 잡아당기든 해서 자전거? 자전거 맨 끝에 그걸 치는 다음에 이 치 그대로 팍! 그리고 자전거가 막 달려가? 그럼 이가 확 빠져? 그런 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어떤 만화에서 봤어요? 검정 고무신? 그럼 어디서 봤어요? 곰이랑 아이. 곰이랑 아이? 곰이랑 아이가 마샤와 곰? 거기에서 이를 그렇게 뽑아요? 곰이 막 자전거 타고? 아, 진짜? 그렇구나. 알았어. 겸이야, 근데 이 다시 한 번만 보여줄래? 아니. 빠진 거. 아, 해서 이 한 번만 보여줄래? 겸이가 지금 보시면은 약간 뒤쪽으로 나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거를 혀로 계속 밀어주면 앞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 표정은 뭐야? 혀로 밀어주는 거야? 혀로 밀어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맞아. 겸이 이가 지금 뒤쪽으로 나고 있어. 목구멍 쪽으로 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혀로 계속 밀어주면은 겸이가 진짜 그래야 돼요? 계속 밀어주면은 겸이가 혀가 아픈데요? 제대로 나온대. 응? 혀가 아파요. 혀가 너무 아플 정도로 말고 그냥 꾸준히 그렇게 여러 번. 너무 아빠한테 지금 메롱메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방금 민 게 아니라 아빠한테 메롱하신 것 같은데요? 혀로 지금 이를 민 게 아닌 것 같은데? 혀가 왜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또 외로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앞으로 앞니도 빠질 거예요. 그쵸? 네. 앞니도 빠지고 이제 연구치라는 게 나올 건데 그거는 양치도 잘하고 우리 관리 잘해봐요. 알겠죠? 네. 화이팅! 쫙! 네, 안녕!